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뭐 식초를 만든다, 아니면 이제 발효수를 만든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발효 미생물이죠. 미생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 유원 플러스균 이제 발효 미생물을 판매하는 회사에 저는 대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동영상을 뭐 이런 관련 동영상들을 1년에 보통 한 1,000개 정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 그래도 한 1,700개, 1,800개 이거는 이제 이미 유튜브에 다그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뭐 물론 살피셔도 되는데, 제가 요즘 이제 막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발효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초 만들기 전에, 발효식초 만들기 전에 반드시 발효술이 됩니다. 이제 술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식초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열이에요. 이제 이 특히 그 유원 플러스균, 이 균들은 이제 30도에서 40도, 이제 그 사이, 그러니까 이게 30도, 40도, 이제 그 사이에서 발효가 굉장히 잘 되도록 그런 특화된 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제 만약에 한 10몇도 정도 된다, 발효가 안된건 아니고 이제 발효가 굉장히 느리게 되죠. 네, 그리고 40도 넘어간다, 뭐한 60도 정도 했다 이러면 발효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우나 그 찜질방이 있잖아요. 이제 사우나 그막 완전히 그막 지글지글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제 미생물 입장에서는 한 60도 정도 되면 사우나에 들어가지고 있다는 이제 그 정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나 처음 들어가 땀뺄 때는 좋지만 그걸 뭐한 시간에 두 시간에 있으면 기운이 쫙 빠지죠. 그래 미생물들도 이제 온도가 지가 좋아하는 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 애들이 기운이 쪽 빠집니다. 쪽 빠지면 이제 발효를 열심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 30도에서 40도를 맞춰주는 게 발효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갔다 20몇도 내려갔다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발효를 맞추려고 그러면 온도를 맞추려고 그러면 이제 약간의 그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그 기구가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발효를 할때 이제 여름에 하면 잘 된다.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아무 때나 놔둬도 당연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겨울에는 안 된다. 아니 추워 죽겠는데 뭐 우리도 추우면 꼼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도 추우면 꼼짝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래도 발효가 느리죠. 그리고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느리죠. 냉장고 온도가 뭐 3도 4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우면 사람도 꼼짝하기 싫듯이 미생물들도 꼼짝하기 싫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선 뭐 우리가 뭐 이것저것 이제 만드는데 발효를 잘하고 싶으면 이제 일단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만 것 대만 걸다 사실은 써봤습니다. 예, 막그저 발효 실험한다고 한 10년 동안 뭐 별의별 걸다 사가지고 아마 한 100개도 더 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장판도 사보고 이것도 사보고 막그 창고에 한가득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오만 것 대만 거다 사봤는데,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요즘은 이제 이게 조금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사는지 이제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그걸 파는 회사에 저는 어떤 뒷돈도 아니면 뭐 후원도 일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써보니까 그게 참 좋더라, 효율적이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요즘은 뭐 뭐든 인터넷으로 다 되죠. 예, 그 인터넷에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이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치십시오. 그 회사 이름이 우진산업이에요. 우진산업. 우진산업이라 가지고 치면 이제 여기에 쭉 나오는데, 그 회사가 대구에 있거든요. 예, 대구에 우진산업이 뭐가 많네요. 예. 뭐 억수로 많네. 아, 여기에 자, 예, 여기 치니까 이제 우진산업이 억수로 많아요. 뭐 학금 뭐 별별 거 있는데, 여기에 우진산업 보면 훈기 나는 조립식 전기 판넬. 요돼 있죠. 훈기 나는 조립식 전기 판넬. 요거 요 우진 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 우진 산업이라고 하지 말고 요 이제 훈기 나는
조립식 전기 판넬 요 우진 산업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죠. 여기 우진 산업 돼 있죠. 훈기 나 함께 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자, 그 여기에 이제 뭐 구매 설치 뭐 어쩌고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고 설치 견적을 내면 돈이 억수로 비싸집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여러분 혼자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혼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회사 소개 뭐 밝고 없고 이제 바닥 난방 요 부분 있죠. 요 좀 확인했습니까? 제 머리 위에 여기 바닥 난방 요 부분을 들어가십시오. 이제 요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바닥 난방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뭐 이것저것 이제 몇 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훈기 나는 조립식 전기 판넬 요걸 해야 됩니다. 요거 훈기 나는 조립식 전기 판넬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요거 말고 이제 건식 온수 온돌 판넬 아니 설치가 까다롭습니다. 이게 설치가 좀 이제 이렇게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 설치가 까다롭고 해가지고 별로고. 그다음에 카본, 이제 카본은 이제 요거 자체가 열원이에요. 요거 자체가 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본 파이프 이것도 설치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는 이제 기술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있죠. 그 이렇게 그 둘러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제가 막 그거 안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이 막 그게 뭐 누가 뭐 터크니 어쩌니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그분이 뭐 터크를 내버려가지고 일체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괜히 뭐 이런데 저런데 제가 휩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예, 그래서 이제 조립식 이제 필름 판넬로 하는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제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열되면 이게 쪼글쪼글쪼글 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별로 권하지 않고 그다음에 습근식 온수 온돌 판넬 설치하는 거 복잡습니다. 일반 전기 판넬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일반 전기 판넬에는 전기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전기 코일에는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미생물 입장에서는 전자파가 전기 고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도 전자파 이렇게 받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미생물들은 전기 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전기 판넬은 저희들은 권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훈기 나는 조립식 전기 판넬 이게 뭔가 아니 이 안에 보면 이제 탄소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조립식 필름 이게 탄소 소재입니다. 탄소 이제 그렇게 실처럼 돼 있어요. 아주 신인데 그 탄소 그걸 딱 만져보면 안 뜨거워요. 열이 가고 있는데 안 뜨겁습니다.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천 같아요. 일반 실처럼 천 같은데 주변에는 훈기가 납니다. 이렇게 손을 대보면 훈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훈기 나는 조립식 전기 판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요 안에는 이제 탄소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예, 탄소 소재는 이제 화재가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탄소니까 또 그 자체가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예, 그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우진 산업에 이제 제가 물어봤었어요. 여기 이제 최고 온도가 몇 도냐 40도라 그러더라고. 정말 잘 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40도가 이제 저희들 미생물 이제 어디 갔죠? 저는 이제 이거 유원 플러스균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 자꾸 이거 선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40도가 마지노 온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하고는 궁합이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쭉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설치해라 뭐 어쩌라 막 해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요에 이런 거 깔 필요 없이 장판 깔면 돼요. 네, 일반 장판 깔면 뭐 얼마든지 되고 아니면 장판 안 깔아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설치한다 뭐 어쩐다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고가증은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이거의 원리가 네,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네. 이거의 원리가 이제 이렇게 훈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 영상 여러분들 보이죠?
자, 제가 이제 제가 옛날에는 이제 새벽에 이거 동영상을 촬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새벽에는 전화가 안 오잖아요. 이번 추워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낮에 촬영을 하면 막 전화가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받으면 이제 영상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게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요거는 이쪽에 보면 이게 훈기가 나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밑에서 훈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를 할 때는 훈기만 있으면 되지, 뭐 뜨거울 필요가 없고 찜질방처럼 뜨끈뜨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훈기가 나가지고 전체가 따뜻해진다. 요게 바로 훈기 나는 판넬, 이제 요 판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방법하고 뭐 홈페이지에 다돼 있는데 이렇게 전기를 간단하게 연결만 하면 돼요. 이제 이놈하고 이놈하고 연결만 딱 하면 이거는 뭐 얼마든지 이게 다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저 뭐라고 그럽니까? 화물로 받거든요. 그러면 집에까지 딱 배달을 해줍니다. 화물로 해가지고 내가 얼만큼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또더 좋은 거는 뭐 이게 뭐 평면도 이런 것까지는 뭐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데 요 안에 요게 카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 전도 요게 이제 요게 훈기 나는 이제 판넬 그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 거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알 필요 없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기예요. 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크기 요거 850에 1700 요런 식으로 이제 크기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나는 요거 필요하다. 요거 필요하다. 내가 필요한 거 개수만 해가 이 사람한테 주문을 하면 돼요. 요 회사에다가 주문을 하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요 우진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친절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친절해도 되나 할 정도로 완전히 이건 백화점 수준을 넘어서 호텔 수준으로 친절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고 또 요거는 이제 이거 크기가 혹시 좀잘안 맞고 하면 블록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제 옆에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이게 그 이제 플라스틱 판넬로 돼 있어요. 판넬로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 크기가 안 맞으면 요걸 똑똑 이렇게 끼우면 요쪽에 톡톡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딱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고 싶은 이제 그 발효 이제 공간 그 공간에 이게 몇 장이 필요하다. 길이 딱 채워 가지고 요 길이대로 요거 뭐 다섯 장, 뭐 요거 뭐세 장, 요거 두장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딱 길이대로 해가지고 주문을 하면 싹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주문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거 해야 되는 게 자동 온도 조절기. 자동 온도 조절기라고 있어요. 이제 요 조그만한 거 있는데 요게 한 2, 3만 원 해요. 이제 그 자동 온도 조절기를 해놓으면 이제 온도 조절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몇도몇도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필요 없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온도 이걸 이제 몇도몇 도를 조절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바로 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중하 뭐 그러니까 보통 중 정도 해놓으면 이제 그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한 4단계 정도를 해놓습니다. 이제 1, 2, 3, 4 그러니까 10단계 하니까 한 8, 9단계 정도 가면 이게 뭐훅 끈끈합니다. 완전히 뭐 안에 그냥 막 굉장히 뜨뜻하거든요. 그러면 한 4단계 정도 해놓으면 이제 훈기 이제 이렇게 한 31, 2도, 한 32, 3도 해가지고 온도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럼 자동 온도 조절기 그거를 딱 이렇게 같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제 그쪽에다가 이렇게 그저 전기하고 하는 걸좀 조립해서 보내주세요. 이러면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알아서 이렇게 조립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양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면 문제없다. 요거 한장 제일 큰거 있죠. 요게 5만 원이에요. 이거 요거는 뭐 그거보다 좀쌀것 같아요. 요거는 뭐더쌀것 같아요. 요건 더 싸죠. 더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뭐큰거두장 하면 억수로 발효 많이 합니다. 큰거두장 하면 아니면 나는 작은 거한네장 할래. 아니면 요런 거뭐한세장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격을 물어보고 사면 됩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홈페이지 이제 네이버나 그 구글에서 우진 산업 이렇게 이제 찾고 여기 난방 바닥 난방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는 전부 기술이 좀 있어야 된다. 복잡다. 이러는데 요 훈기 나는 조립식 전기 판넬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면 그
밑에 이제 요거 만드는 방법, 시공 뭐 이런 거다 자세히 적혀 있어요. 이제 이는 이제 온 방이 그냥 훈기가 난다. 뜨끈뜨끈하고 이러진 않은데 훈기가 난다. 이제 그 원리고, 그다음에 그 크기들이 그리고 저끼리 이제 이걸 조립하는 거는 이렇게 나사 가지고 연결만 하면 바로 조립이 되도록 아주 그냥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립만 나사 가지고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 싶은 그 공간만큼 하고, 반드시 이거 주문할 때 자동 온도 조절기, 자동 온도 조절기를 이쪽에서 같이 구매하고 싶어요. 이렇게 선하고 이런 거 같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 자기들 알아서 다 줍니다. 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뭐안 하면 여러분들이 전기 그 철물점에 가서 선을 또 사야 됩니다.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발효 술 만들 때 아니면 뭐 발효 여러 가지 발효 음식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 석유는 30도에서 40도 그 온도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그 온도를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맞춰주면 이제 식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맞추는 게 아니고 이제 술 되기 전까지 이거 맞춰주고, 술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상온에 일반 온도 있죠. 뭐십몇도뭐 이런 데 놔둬도 돼요. 어차피 1년 동안 놔둬야 되거든요. 놔두고 이제 여름에는 뭐 지가 알아서 다잘 되고, 가을 되면 지가 알아서 그냥 겸손해지고, 겨울 되면 지가 알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봄의 기운, 여름의 기운, 가을의 기운, 겨울의 기운을 다 머금은, 그걸 전부 먹은 그런 발효 식초가 좋은 식초잖아요. 최소 1년 정도는 이제 발효를 해야지 제대로 된 그런 식초가 발효 식초가 된다. 그렇게. 근데 처음에 이제 술까지는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얘들이 발효 스타트를 이제 하게 되죠. 발효 스타트라는 거는 막 처음에 일단은 기죽이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자좀 잘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온도를 맞춰 한두 달 정도만 맞춰주면 돼요. 한달 정도. 자, 오늘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